충정로 KT 건물 화재로 이 일대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물론 카드 단말기까지 먹통이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체크해 보려니까 아예 모든 게 인터넷, 전화 그런 게 먹통이었고 완전 복구까지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라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폭설로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8.8cm가 쌓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김종천 의전비서관과 동승했던 직원들을 음주운전 방조죄로 조사합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올해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등의 혐의입니다. 이 지사는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첩된 여배우 스캔들 사건 결말도 지금 관심입니다. 오늘 뉴스7 이재명 지사의 조사받을 쟁점은 과연 뭔지, 이 정치권은 이재명 지사의 검찰 출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빌딩 화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케이블이 지나는 아주 좁은 지하 통로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커먼 재를 뒤집어 쓴 소방관들이 매캐한 연기 속에서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전 11시 10분쯤. 지상 5층, 지하 1층인 건물 아래에 묻혀있는 통신구, 즉 통신용 회선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지하 6m 깊이 공간엔 유선 회선 16만 8천 개와 광 케이블 등이 매설돼 있습니다. 불이 난 지점 및 지하 통로나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지나가 어려워 이렇게 통로를 채울 수 있는 소방용 거품이 동원됐습니다. 지하터널처럼 신촌역과 서부역 아래까지 연결돼 있는 데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걷잡을 수 없는 통신설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응에 KT 아현지사에서 150m 떨어진 맨홀에서 불길은 차단됐습니다. 3번 맨홀에서 특수구조대가 진입을 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1번 맨홀에서 저희가 공을 집중팀에서 KT 측은 완전 진화로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이르면 내일쯤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 결제 단말기 응급 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선 회선 피해가 상당해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피해자 보상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셨지만 이 오늘 KT 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근 지역 KT의 유무선 통신망은 먹통이 됐습니다. 가게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까지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상인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봐 울상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통신마비는 서울의 중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에서 일어났습니다. KT의 유선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까지 먹통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에서도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체크해 보려니까 아예 모든 게 인터넷, 전화 그런 게 먹통이었고 중요한 연락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불똥은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통신망이 멈추면서 카드 단말기도 덩달아 작동을 멈춰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손님들이 그 현금을 가져오지 않아서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손님들 그냥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화재 현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알현동 가구거리. 현금 결제가 어려운 가구점 특성상 상점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님 들어오지를 않는 상태예요. 심란하고 조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손님까지 이렇게 되니까 피해는 많이 오는 거죠.
연남동 상가 곳곳엔 카드 결제기가 멈춰 현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글을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상가 인근 은행 자동화기기 앞엔 이렇게 현금을 찾으러 나선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주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겨울이고 하니까 매출이 딱 주말에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딱 이렇게 사고가 터져버려가지고. KT 측은 통신망 완전 복구는 며칠 걸릴 것 같다며 임시 대책으로 이동기지국을 모두 45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서울 적설량만 8.8cm로 첫눈이 폭설로 온 건데 이 기습 폭설에 도로 곳곳에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한방눈이 서울 하늘을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눈밭으로 돌변한 길 위에서 차량은 맥없이 미끄러졌고 헛도는 바퀴에 식은땀을 흘리는 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거리 시민들도 눈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을 칩니다. 첫눈이 반갑긴 한데 좀 많이 첫눈 치고는 좀 많다 싶더라고요. 조심조심 그죠. 기어가듯이. 서울의 경우 평년보다 사흘 늦게 온 첫눈이지만 적설량은 8.8cm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첫눈이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은 눈이었던 것 같아요. 대설주의보는 오전 9시 40분 해제됐지만 시내 주요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공항에선 출발 지연이 잇따랐고 도로에선 교통사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0대가 뒤엉켜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또 9시 20분쯤엔 강원도 홍천군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의 경우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렇게 때이른 한파에 이 폭설로 변한 첫눈까지 요즘 날씨를 보면서 참 종잡을 수 없다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 탓에 올겨울엔 이런 기습 한파가 잦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서해안에서 뭉친 눈비구름이 한반도를 휘젓고 지나갑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기압골을 남쪽의 따뜻한 저기압이 막아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석 달을 내다본 예보에서 강력한 기습 한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지만 평년 흐름을 벗어난 날이 많아져 널뛰기하듯 기온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2월은 차가운 북극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침범해 강력한 기습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극 얼음이 녹아 기온이 올라가면 찬 공기를 묻고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뚝이 터지듯 북극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기습적인 이상 한파를 제외하면 올겨울이 평년보다 특별히 춥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출석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 기자부터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병 기자, 지금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7가지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4가지 혐의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일베스트 가입 의혹 등 4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재소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오늘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은 정당한 행정 절차였고 강제 입원 지시를 거부한 보건소장을 이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 지사가 전직 보건소장 두 명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건소장인 구모 씨가 이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강제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도 후임 보건소장인 이모 씨에게 강제 입원 절차를 독촉하는 전화를 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간부 회식에 제외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 분당 보건소장 두 명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정기 인사였습니다. 이 지사는 형수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자신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절차를 검토하도록. 검찰은 오늘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소환과 관련을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수사 과정을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일부 당원들은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지사의 출당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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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원 50여 명이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구의 대통령을 비방, 포장했습니까? 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수사 과정, 또 검찰 송치 후에 검찰의 그 공소 과정, 그리고 법원의 그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사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내가 직을 걸고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워딩을 해야 될 때죠.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를 공천한 민주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 지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도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먼저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 지사 관련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의원들을 만나봐도 노코멘트하거나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예 금기어라면서 기자들이 질문조차 못 꺼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 지사와 경찰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섣불리 당의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부 당원들이 계속해서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어서 네. 당 지도부가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만 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이 해경군 김씨 논란보다는 친형 강제 입원 여기가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며칠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경군 김 씨 건 외에 또 다른 스모킹 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안 의원이 말한 스모킹 건은 바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입니다. 해경군 김 씨 문제는 사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이 사실로 밝혀지더라 하더라도 예. 아내의 문제이지 이 지사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뿐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형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 사석에서 만났던 민주당 내 한 친문 의원도 지역에서는 이 친형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면서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었죠. 문준용 씨에 대한 이 특혜 채용 의혹 이거를 거론했다는데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 측이 이 검찰 의견서에 낸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예. 네, 김 씨 측이 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언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오늘 검찰 출석 전에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검찰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 의견서 중에 유독 문준용 씨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은 이간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자신과 아내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도 민노총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 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2일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도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민노총 위원장과 경사노위 위원장 두 분이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민노총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동시에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이런 힘 있는 조직이기도 해서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벌였던 총파업의 참가자 가운데 80% 이상이 현대 기아차 소속 노조원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노조원들의 파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서 민노총 소속 간부 1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국회를 포함해 전국 14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파업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 쟁취하자.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파업 참여자 수는 9만여 명. 참여자 가운데 현대차 노조원이 4만 8천여 명, 기아차 노조원이 2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85%가 현대기아차 노조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내걸고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에 대해 합법적 절차 없는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노조 간부 1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회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장기적인 생존이나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회의가 커진 상태에서 노조가 이렇게 불법적인 파업까지 계속하면 더 생존이 어려워지겠죠.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원칙대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오늘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와 행진을 열어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남북정상회담 무효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도 했습니다. 한때 이들의 행렬로 시청역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노동자단체와 진보단체도 청와대 분수대 인근과 광화문 한쪽에서 정규직 촉구와 한미동맹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만취 운전으로 직권 면직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청와대 직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문제 삼자 경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차에는 두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의전실 여성 행정관과 행정요원. 적발 당일 모두 음주운전에 관여돼 있는지 조사를 받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을 먼저 조사한 뒤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원에 우리가 이쪽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려고 하고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조율중에 있는데. 현행법상 운전자가 술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내버려뒀을 경우 동승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동승 여직원들을 불러 음주 상황과 동승하게 된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기강이 만취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뒤늦게 동승자 수사에 나선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최초 유포자를 찾기는 어려운데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장소가 중국이다, 영상 출처에 대한 괴담만 무성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당 영상 공유를 요청하는 글도 보입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한 골프장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음란 영상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프로필이 전달됐는데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은 한 금융회사의 전직 임원 A씨였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최초 유포자는 아직까지 특정짓지 못했습니다. 영상 유포 시점이 오래돼 SNS 압수수색을 통한 유포자 추적도 무의미해지면서 해당 영상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적 성인 영상이라는 말부터 영상 속 남성이 중국어를 한다는 말이 돌아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영상 유포를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은 화물차가 원인입니다. 특히 졸음운전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운행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현장에선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탱크 로리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지난 7일 내촌 IC에서 난 사고로 분진이 쏟아져 1시간 동안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지난 6월 울산 청량 IC에서는 7중 추돌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화물차 졸음 운전이 원인입니다. 졸음이 제일 많죠. 장시간 운전을 안 해도 계속 같은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의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539명이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치사율도 19.8%로 일반 사고보다 2배 높습니다. 정부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차릴 데가 없으니까 밤에 뭘 쉬려면서 잠이라도 대놓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전국 290개 졸음시터가 있지만 60%는 화물차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졸음시터 대부분은 이처럼 대형 화물차들이 여러 대 주차하기엔 공간이 협소합니다. 진출입로도 짧습니다. 화물차들은 뒤차 사고를 우려해 이용을 꺼립니다. 175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출입로 개선을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최근 5년 동안 졸음쉼터에서만 33건의 사고가 나 4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주 공동조사와 연내 착공식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북한 현지 구간의 공동조사를 계획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에 막혀 일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을 안보리가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지만 남북 간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제재 적용 예외를 둔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동조사 단건에 국한된 제재 면제인 만큼 물자와 장비가 넘어가는 본격적인 공사 과정에선 사안마다 안보리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적 청산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이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친박계 위원들은 권위와 명분을 잃은 비대위는 설 곳이 없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조직 강화 특위가 진박과 영남 다선 등 이른바 7대 기준을 물갈이 대상으로 정한 직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거물망이 있는데 이 거물망을 빠져는 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임 초 인위적 인적 청산은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강도 높은 인적 청산 착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이 구심점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견제 역할은 하지 않고 계파 분열을 조장하는 중진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친박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박은 누가 겁날 사람이 있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저도 알지 않나요? 전당대회 날짜 정하고 했다는 그거 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박계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를 빨리 치를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 집값의 오름세가 꺾이면서 이 아파트 매수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청약 규제를 덜 받는 분양 아파트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궂은 날씨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짧고 입주 때는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지역보다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는 분석입니다.
5.13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단지로서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들로부터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아직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 제도 개편 전이라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 역시 청약을 고민 중입니다. 실거주 반, 투자 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온 거고요. 규제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번 달 초 분양을 마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례적으로 84점 만점짜리 청약 통장을 쓴 당첨자가 나와 비규제 지역의 청약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소폭 올랐고 인천, 수원, 김포 등 주로 비규제 지역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3기 신도시 발표 등 부동산 관련 변수가 연말까지 연이어 대기 중이어서 지금과 같은 비규제 지역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 동물의 고통도 덜어주는 환경주의 소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원단을 쇠기풀이나 한지로 하고 모피도 인조털로 만드는데 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딩샵에 진열된 드레스들. 일반 예복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쇠기풀과 실크, 한지 등 자연에서 분해되기 쉬운 소재로 만든 결혼 예복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일반 예복보다 재활용하기 쉽고 환경오염도 덜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잔치를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도 조화 대신 생화를 써서 하객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 결혼식을 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류 매장에 걸린 모피들, 인조털입니다. 색상과 질감은 진짜와 차이가 없는데 훨씬 저렴합니다. 동물들을 뭐 산채로 뭐 이렇게 털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야만적이잖아요. 많이 찾으세요. 마트들도 친환경 트렌드에 가세했습니다. 빈병 회수기가 설치돼 병을 반납하기 편해졌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사육 환경을 개선한 동물복지형 축산품이 반응이 좋습니다. 유기농에서 유정란은 완벽하게 해오 나오니까 믿어요. 동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오늘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탈원전 폐지 등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유권자의 4분의 1이 찬성을 하면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국제적 관심이 쏠립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대만에서 10년 만에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6대 직할시장 선거와 더불어 동성결혼 합법화, 탈원전 중단 등 총 10건의 안건을 놓고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각 안건은 투표권자의 25%인 495만 명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국민투표 10개 안건 중 3건은 동성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만 최고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아시아 최초가 됩니다. 지난 13일 대만 미니 기금의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5%가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탈원전 폐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앞서 지난해 대만은 전기사업법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신설했지만 대규모 전력난이 생기면서 이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국민청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는 현지 시간 25일 오후 2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우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엄마 슬퍼. 연예인 김나영 씨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나영 씨의 남편이 지난 13일에 200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설 선물 옵션 업체를 차리고 이 사람들을 모집해서 돈을 걸고 수취 등을 예상해서 마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업을 벌인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김나영 씨의 남편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223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는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바로 남편이 하는 일이 나쁜 일과 연루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남편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서 남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나영 씨가 이제 어제 SNS 다 비공개로 전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지난 13일에 구속된 이후에는 SNS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8일에는 아들과 나눈 대화글을 통해서 그 SNS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나영 씨는 아이의 장난감 사진에다가 엄마 울어? 응. 엄마 슬퍼? 응. 내가 있으니까 울지 마 라고 썼습니다. 아들과 나눈 대화를 올리면서 슬픔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독촉받은 감귤,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감귤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이 돌아온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말부터 청와대 참모진을 재촉하면서 답례품 준비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송이버섯 2톤을 보냈으니까 답례품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9월, 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에 보내려는 양 200톤을 청와대가 사버리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건데 때문에 청와대는 귤 구매의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귤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북한으로 갈 귤은 제주에서 충분한 공급이 시작된 11월이 넘어서야 준비가 되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 방에 60억 원. 메이웨더 주니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강의 복서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평소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복싱 최강자 메이웨더가 네. 돈 자랑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즈 한 보석 가게를 찾았는데 네. 이곳에서만 귀금속 구입 비용으로 총 530만 달러, 한화로 6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우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말 대형 블록버스터 공연들이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쿠자와 라이온킹인데요. 국내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회전하는 바퀴 위에 내려앉습니다. 외줄 위 줄넘기에 공중제비는 기본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쇼 태양의 서커스 쿠자입니다. 쿠자 팀은 이번 쇼를 위해 종합운동장에 17,000여 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고 체력을 단련하는 곳입니다. And rest as much as we can, not to hurt ourselves. We do good warm up and cool down. 15만 관객의 호응에 공연 기간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은 만큼 다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쿠자가 묘기를 강조한다면 라이온킹은 무대 미술로 승부합니다. 막이 오르면 아프리카 초원에 태양이 솟아오르고 기린, 얼룩말 등 동물을 본뜬 퍼펫 200개가 무대를 활보합니다. So I think what Korean audiences are going to experience is the most global Lion King that we have ever had. Never done a tour of this scale with such an international cast. So I think that's a big treat for.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에 관객의 찬사가 쏟아지며 공연은 예매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은 겨울 왕국을 연상시켰는데요. 서울에서는 역대 최대로 많은 양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눈비가 모두 그치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과 대구 11도, 광주 13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내린 첫눈에 이 가슴 설레이신 분들 아마 많으셨을 텐데 이 하지만 반대로요. 첫눈 맞으면서 올 겨울나기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펑펑 내린 눈처럼 올 겨울엔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